백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아침 감탄하님이 감탄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실제로 전생에 그런 일을 했거든요. 네. 왜냐하면 그 감탄하님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국무총리 이런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. 그 정도로. 그런데 큰 사건이 한번 일어나면서 다시는 나는 공부 안 한다. 왜냐하면 공부해서 이렇게 할 바에야 뭐하러 공부하냐 이렇게 해서 뭐하면 문을 닫은 적이 있어요. 그런데 그게 공부하고 자꾸 영이 멀어지게 되는 그런 갑으로 지금까지 받게 됐다. 그래서 이번 생에 제가 그래서 이번 생에 공부 안 하면 다시는 공부길 열기 어려우니까 이번 생에 목숨 걸고 공부해라고. 그리고 공부를 그때 제대로 못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.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그런 말 안 나와요. 여러분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고 생각 듭니까? 그러면 제일 먼저 이해가 돼. 무슨 이해가 되냐면 사람 마음이 두 가지예요. 정말 얼토당토 않게 중생의 마음을 쓸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? 이런 말이 나온다고. 왜? 마음에 두 가지 면이 있으니까요. 깨어있는 마음을 쓸 때도 있고요. 그래서 정확히 내가 공부를 해서 알면 두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다. 그래서 이 면이 나와도 그걸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허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. 그런데 공부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못 했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. 지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모함하고 뒤통수 치고 이런 걸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냐. 공부해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나는 공부 안 하겠다. 이런 말을 내뱉고 그게 공부를 바르게 못 했을 때 일어났는데 오히려 공부를 안 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. 그러니까 공부문이 자꾸 멀어지고 공부해야 될 인연이 멀어지고 뭐 자꾸 일할 인연이 많이 생기는 거죠. 공부해야 되면 일하러 오라 그러고 학교도 안 보내주고 뭐 이런 일들이 과보로 돌아온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가 나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다. 그게 다 과보로 돌아오니까 명심하고 명심해야 된다. 그래서 이번 생에는 이제 말을 이렇게 씨를 뿌려야 돼. 야 그렇게 봤더만 결국 내만 손해네. 공부 안 하니까 지금 이번 생에 공부하려니까 그렇게 힘이 드네. 아, 역시 한 생각은 대단한 거다. 그냥 무심코 던진데 그게 갑으로 돌아올 줄 꿈에도 몰랐다 하고 참에 딱 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고 내가 이 우주에서 공부는 제일 잘하겠다. 그때까지 공부권은 놓지 않겠다. 공부의 신이라고 공부의 신인 경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무조건 이번 생에 다 끝내겠다. 막 이런 씨를 팍팍 뿌려서 예. 나는 이 세상에서 공부하면 아 감탄해 공부는 2등 안 하지 이 말 듣고 내가 지구에서 다 함께 잘 사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칼을 뽑아서 씨를 또 뿌려야 돼. 그러면 단감 접붙이니까 결과가 단감이 나오죠. 그래서 제가 미리 이야기해 줬거든요. 본인이 할똥 말똥 또 뭐 이런 거 하는 거 봤죠. 화장실에 가서 안 나오고 그래서 그때 하던 습관이 또 나오나 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딱 한 번만 내가 이야기하고 안 한다고. 일단 이제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말라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.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게 습관 속에 나올 때는 이미 그게 많이 세월 속에서 흘러왔다는 걸 아시고 빨리 알아차려야 돼.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대답 안 하시네. 공부. 다른 말로 든든한 백이 있어야 된다. 네, 든든한 백은 뭐가 백이 될까요? 든든한 백은 무엇이 백이 될까요? 바르게 아는 암. 내가 바르게 알고 있을 때 목에 칼이 들어도 가는 거거든. 왜? 바르게 아니까. 이 바른 암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가면 공부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일러주는 공부는 참공부. 이게 이제
공부가 다르죠. 일반 공부하고 구분하려고 참공부. 참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. 덕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